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니 사람들이 돈을 계속 손에 쥐려고 하죠. 결국 돈이 풀리지 않으니 경기는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의 가격은 상승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2023년 하반기가 된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6만 건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만 4만 건에 가까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쏟아질 예정이죠. 아파트가 이 정도입니다. 상가, 지산,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공실 폭탄으로 지목된 지식산업센터. 눈물의 계약 포기도 속출하고 있죠. 틈새 시장으로 투기 광풍이 불었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과잉과 고금리, 경기 침체로 공실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올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수천만 원 마이너스 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및 등록 건수는 2021년 1282건, 2022년 1464건, 2023년 올해 5월 말 1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0년도 4월 말에 1167건과 비교해보면 지식산업센터가 약 300곳 이상 늘어난 것이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약 77%인 1160곳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686곳, 서울 393곳, 인천 81곳이죠. 생각보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위치해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서울이라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들을 공실이 적은 편입니다. 이 중 경기 하남시 미사, 고양시 향동지구, 남양주시 다산, 화성시 동탄 등에서는 공사를 마치고도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실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산업센터 공실의 원인으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공급 과잉이 지적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접근성이죠.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공실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유독 경기도와 인천만 지식산업센터에 공실들이 넘친다면 이유가 당연히 다른 것 아닌가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틈새 시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금리도 낮아서 저금리 수익형 투자처로 떠오르며 퇴직금 등을 쏟아붓는 호황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대폭 인상되면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아파트 규제도 풀리면서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최초 분양가보다 낮춰 내놓은 뇌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 모르고 분양받았다가 투자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거래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지난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총 233건으로 전년 동기 618건 대비 6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3,550억 원에서 1,202억 원으로 66% 가량 줄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70%에서 80%까지 받은 투자자들이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피해라고 봐야 할까요?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데 언제나 항상 금리가 낮을 것으로 행복회로만 돌리다가 대출 많이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가자 많은 이자에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많으니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공실로 인해 임대 수익마저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투자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투자했으니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조언을 얻을 곳도 없었던 것이겠죠. 수도권의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 쪽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니, 더 좋지 않은 상황이죠. 무려 공실률 80%에 이르는 평택 해창리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옆에 또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공실천국이 된 것이죠. 삼성전자가 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 정도 차 있고 삼성하고 직선거리로 뚫려야 되는데 거리가 도로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뚫리고 주변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35평 기준으로 이자를 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공실인 곳이 허다하죠. 누군가가 이곳에 세입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평당 임대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이자가 임대료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축구장보다 연면적이 2배 가까이 큰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텅 빈 상황입니다. 2022년 8월 준공 후 입주 1년이 지났지만 유령 건물과 다름없는 상황이죠.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고덕지일 에이스백일 고덕 STV 등 지식산업센터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임대 문의가 붙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공사용 천을 입구에 대충 붙여 놓은 곳도 있죠.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신도시가 정착이 안 돼 도로 자체가 미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직선거리로 통하는 도로가 없는 점도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과의 거리도 멀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벤더 업체들이 오피스를 차릴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냥 지산개발 붐이 불었을 때 그 붐을 타고 한꺼번에 지어진 듯한 느낌. 총 8개 지산 중 5곳은 준공했고 3곳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덕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이 붙어 삼성을 배후로 둔 대규모 일자리 지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공실산업센터가 되었죠. 그나마 입주가 이뤄진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30%, 대기업 협력업체가 들어서지 않은 곳은 입주율이 10%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점가가 생길 수 없겠죠. 인프라는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뭐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일단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4공장부터 5공장이 착공이 되면 인원들이 몰려 하청업체, 제휴업체 등이 해창리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렵죠. 위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형성이 됐지만 삼성이 반도체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착공 자체를 늦춰 인원들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즉, 소비자가 사라졌으니 공급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삼성이라는 큰 손이 부진해 버리니 새로 투자를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주변에 그것을 바라보고 만든 것들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고분양의 이자도 많이 내야 하고 삼성만 바라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삼성이 추가 투자를 멈추자 세입자를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인 것이죠. 너무 삼성 하나만 믿고 이곳에 투자를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가 이사라도 가면 어쩌려고요? 반대 시위까지 나설 건가요? 이래저래 힘든 세상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